자, 뜬금포 정치 테마주 주위 파평 앞에, 거기서 믿을 건 건설주 파평 누구씨 앞에 누구씨 뭐 이런 사람들이 주인인 그런 그 기업들을 막 찾아 나서느라 사람들이 한창 이슈가 돼 있다고 합니다. 정치 수혜주보다는 정책 수혜주라고 봐야겠죠 이제는. 자, 여러분 요즘 화제의 종목입니다. 거래 정지까지 된 애니 능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2,000원대였던 주가가 25,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올랐는지 아시죠? 예. 윤석열 관련주래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라고 뭐 테마주 애니능률이 상한가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기본적으로 뭐 정치인 관련주를 별로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결국 따라가다 보면 누군가가 뭐 어떤 한 자리에 차지했을 때 이 기업을 밀어주겠지 하면서 대놓고 그냥 정경유착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 건강한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아무튼 이것도 시장에 놀리니까 이것도 시장이라고 감안을 해도 이건 좀 아니라고 느껴졌던 게, 한국야쿠르트의 윤호중 회장이 애니능률의 최대 주주인데 같은 파평윤 씨라는 점에서 테마주에 포함됐다고 하니까, 야 이게 무슨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튼 요즘 파평윤 씨 찾기에 난리인데, 웅진이 최근에 겁나 올랐어요. 이게 왜 올랐는지 아세요? 회장이 파평윤 씨랍니다. 네, 이분이 파평윤 씨고요. 그 다음에 크라운 제과가 겁나 올랐는데 이것도 회장이 누구게요? 윤영달 씨. 역시 윤 씨 가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 중에 윤 씨 있나요? 이거 어떻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만 보면 예, 좀 잘해주세요. 예,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겁나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윤영달 회장은 파평윤 씨가 아니래요. 해남윤 씨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오늘은 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나 봐요. 뭐 이렇게 참 어처구니없는 시장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여기 가운데 있는 두 분은 예전부터 거론되던 분들이라 그런가 보다 싶은데, 이번에 또 이쪽 이분이 국무총리 사퇴한다고 하면서 또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제 앞에 정씨 찾기 하더라고요. 수산중공업의 회장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종친이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거는 그렇다 치고, 요즘에 또 건설주도 정치인 관련해서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GS건설 이런 대형 건설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그나마 좀 말은 되는 게, 왜냐하면 서울시장 결과가 끝났고요. 당선인의 공약들이 있었거든요. 공약을 보면 스피드 주택공급, 빠르게 주택공급을 할 생각인가 봐요. 재개발 재건축 라인에서 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겠다. 정비지수제 폐지하겠다. 용적률 및 층수 규제를 완화하겠다. 35층 이하 한강변 아파트의 35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완화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 연한을 충족했던 아파트들의 구역 지정 단지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단계에 있었던 지역들의 구역 지정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용적률이 상향되면 관리 처분까지 사업 속도도 향상될 거라고 관측을 한국 투자증권에서 내놓기도 했네요. 근데 뭐 이렇게 풀기 시작해서 뭐 어디서 뭐 문제가 생기고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하기도 전에, 어쨌든 투자자들은 지금 수혜주 찾기에 한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주 외에 이렇게 한샘과 노루페이트 같이 집을 새로 짓게 되면은 필요한 것들, 리모델링에 필요한 것들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건설 업종에 대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영향을 한번 점검해보자. 비중 확대를 일단은 유지를 했습니다. 서울 정비사업지 공급 물량 증가는 대형 건설사들에게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본업인 주택부문 성장을 뒷받침하는 호재다. 조합원들로 입주세대 대부분이 확보돼 있고 일반 공급 물량을 청약하려는 수요층 또한 두텁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공급세대의 절반가량을 정비사업지가 차지하는 GS건설에 대해 탑픽을 유지한다. 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얘기했고요. KTB투자증권, 서울시장은 과연 그렇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사실 뭐 공약은 빌공짜를 쓴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이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는 KTB투자증권의 얘기였습니다. 자, 5년 내에 신규주택 36만 호 민간중심 공급은 가능하다. 양천구, 목동, 뭐 노원구, 상계동, 외곽동, 포구 어디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뉴타운 지정을 완화해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요거는 일단 서울시장 선에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용적률 상향과 35층 규제 완화 역시 이것도 가능하다. 여권에서도 해제하
하자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바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네요.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서울시장의 권한에 밖에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기관 선정 관리 등에는 참여하지만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사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단계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어찌됐든 뭐 짧은 임기임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한 규제 완화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건설 및 건자재 업종에 대한 정책적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고 이런 국면은 내년 대선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2023년까지 그리고 실적 개선도 지속되기 때문에 관련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KTB 투자증권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서울시장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리포트를 보면 실적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도 좀 있겠죠. 그래서 흥국증권의 리포트를 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다리자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뭘 기다리자, 뭘 기다릴까 하고 봤더니 4월의 건설 투자 전략은 기다리자다. 왜일까요? 건설은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대할 만하고 시멘트는 과거 밸류에이션 고려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다만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이런 기대감, 뭐 물가지수의 상승, 수급 부족 뉴스 등으로 실적 증가가 확인되기도 전에 이미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변동성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찬찬히 기다리면 건설주는 실적을 반영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들이 많길래 좀 몇 가지 더 첨부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좀 이런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대형주택주가 PER이 6배, 중소형주 5배, 시멘트의 경우에는 15배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 달간의 주가 상승에 피로감이 조금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형 건설사들의 주가 변화 추이를 보면 국내 주택주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해 왔기 때문에 여전히 중심을 찾자면 주택에 둬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착공 전망도 전년 대비해서 25%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거에 2013년에서 2015년 수준의 사이클 재현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시멘트의 경우에도 남북 경협 시기에 갑자기 그때 급등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의 흐름을 제외하더라도 10년도에서 17년도 까지의 맥스 PBR을 비교하면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박명석의 한 포인트, 원 포인트 레슨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 없어도 충분했을 텐데 제가 사실 HMM 얘기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가 막 댓글창이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HMM 주가도 사실 제가 뭐 얘기했던 대로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갑자기 그 수혜주 운하 때문에 막 급등을 했는데 아니 사실 노이즈 없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괜히 노이즈 껴서 괜히 변동성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려했던 건데 뭐 HMM 이거 없었어도 최근 들어서 다시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건설 시장에서 어떻게 노이즈라고 보기보다는 단발성 이슈, 일단 단발성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아까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혹시라도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조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어쨌든 실적 좋은 애들은 알아서 올라가기 마련이니까 중장기적으로 기다리자라는 그 한마디가 좀 기억에 남네요. 코스피 200 야간 선물 론칭. 밤에도 코스피 200 선물 거래하세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